네, 미국의 구글 벤처스처럼 대규모 투자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더 풀어서 벤처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벤처스가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판 구글 벤처스를 만들겠다며 우리 정부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거느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포스코와 GS, CJ, 효성, 봉원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기업형 벤처 캐피탈 설립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는데 국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은 86개로 지난해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벤처 투자액의 22% 수준인데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외부 자금 출자를 50%까지 허용하고 해외 기업 투자 규제도 3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태 펀드를 통해 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인수 합병 등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형 투자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경 없이 글로벌 대항해를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적 불문, 국경 불문 그리고 다양한 그동안의 우리를 좀 경직되게 만들었던 제도들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 활성화되면 투자의 목마른 벤처 기업들의 담비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오늘이가 사익 편취와 승계에 악용될 소지 등 잠재적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